다중우주 6. 끈이론. 한 가지 기본 입자로부터 모든 물질을 쌓아 올리는 것은 철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얘기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우주에 사는 지적 존재로부터 메일을 받고 싶다면 이제 그 주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중우주, 우리 우주,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처녀자리 초은하단, 국부 은하군, 우리 은하, 오리온자리 나선팔, 태양계, 지구. 물론 그 메일이 여러분에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처럼 인간은 우주의 범위를 더 크게, 더 멀리 줌아웃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향했다. 미시 세계에서도 인간은 끝없이 더 작게, 더 깊이 세계를 줌인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할까? 기원전 40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나가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입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원자라고 불렀다. 이후로도 원자의 개념은 계속 살아남아 1803년 영국의 과학자 존 돌턴은 과학적 원자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원자가 마지막 최종 입자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원자 속에서 전자와 핵이 차례로 발견되고 핵 속에서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발견되고 양성자와 중성자마저 쿼크로 이루어져 있음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과연 최종 입자라는 게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더 작은 입자가 발견될 것 같았다.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또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마침내 최종 입자가 발견됐다. 아직 누구도 보지 못했으니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해야 하나? 마침내 최종 입자가 발명되었다. 근데 이 입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크기가 0이란다. 크기가 0이라고? 그럼 애당초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걸 발견했다고? 우리는 어릴 적 수학 시간에 이미 크기가 0인 점에 대해 배웠다. 크기는 0이지만 이게 수직선도 만들고 평면도 만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입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바로 수학적 입자, 양자이다. 수학적으로 양자는 크기가 없는 점과 같다. 크기가 0인 가상의 입자, 양자가 자기장이나 중력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을 이룬다는 생각이 바로 양자장론이다. 이를테면 전자장의 양자는 전자, 쿼크장의 양자는 쿼크, 중력장의 양자는 중력자, 인플라톤장의 양자는 인플라톤이 셈이다. 장은 공간에 퍼져 있는 일종의 요동이고 파동이다. 장에서 에너지 요동이 일어날 때 그게 마치 입자처럼 나타난다. 그렇다면 세상은 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빛의 이중성 논란, 즉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라는 논란은 양자장론에서는 둘 다 맞는다로 결론 지어진다. 빛은 전자기장의 파동인데 그것의 입자 형태가 광자인 셈이다. 우리가 이처럼 요상한 양자장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험 결과와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양자장론은 전자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1.00115965246이라고 예언했는데 실험 결과와 10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1.00115965252까지 일치했단 얘기다. 양자장론의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이었던 리처드 파인만은 이를 LA와 뉴욕의 거리를 머리카락만큼의 오차로 잰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마침내 이 양자장론은 20세기 입자 물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표준 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이와 함께 자연에 존재하는 4개의 힘 중 3개가 통일된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그것이다. 이렇듯 양자장론에서는 크기가 0인 양자의 물결 속에서 만물이 출현한다. 양자장론의 우주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급기야 우주적 양자 인플라톤에서 우주 자체가 탄생한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다. 탄탄대로다. 마지막 남은 힘, 중력만 가뿐하게 통합하면 게임 오버일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이 중력이 문제였다. 중력장의 요동은 다른 양자장의 요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수학적으로 어이없는 결과가 도출됐다. 무한대가 나온 것이다. 끈이론학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 그린은 이 난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무한대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자연으로부터 날아오는 회초리이다. 이 자연의 회초리는 매섭고도 집요하게 과학자들을 괴롭혔다. 파인만을 포함한 천재적인 과학자들조차 중력과의 전면 승부를 포기하고 우회로를 택할 정도였다. 난관의 돌파구는 어김없이 수학에서 왔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베르나르트 리만의 수학을 빌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듯 끈 이론의 탄생에는 18세기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1968년 입자가속기에서 핵을 충돌시켜 강력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오일러 베타함수라는 것이 핵력에 적용되는 물리학을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서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두 개의 핵자의 충돌이 사실상 두 개의 끈이 서로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200년 전에 발견된 오일러 베타함수의 정체는 바로 진동하는 1차원 끈의 수학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끈 이론의 시작이다. 역사적으로 우주의 최종 입자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원자에서 양자로 급기야는 끈으로 이어졌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양자장론에서의 양자를 크기가 없는 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끈으로 생각하자는 거다. 끈 이론의 기본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1. 모든 입자는 동일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끈이야말로 인류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궁극의 최종 입자이다. 끈의 진동 패턴에 따라 입자가 결정된다. 악기에서 진동 패턴이 다르면 다른 음이 흘러나오듯이 끈의 진동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자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쿼크는 전자보다 질량이 무거운데 그것은 쿼크의 끈이 전자의 끈보다 더 격렬하게 진동하기 때문이다. 3. 이러한 끈들은 서로 떨어졌다 합쳤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끈이 연주하는 멜로디가 과학의 법칙이고 우주는 진동하는 끈들의 거대한 교향악이다. 끈 이론이 갖고 있던 강점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끈 이론을 사용하면 표준 모형에 등장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설명할 수 있다. 양자장론은 기본 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런 특성을 갖는지 설명할 수 없다. 양자장론에서 입자의 특성은 이론의 결과가 아니라 입력 데이터다. 양자장론으로는 자연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끈 이론은 끈의 진동으로 모든 입자들의 존재를 산뜻하게 설명한다. 2. 대칭성의 문제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대칭성을 갖는 이론은 그렇지 않은 이론보다 훨씬 간결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얼굴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면 얼마나 복잡하고 난삽하겠는가. 양자장론도 자연의 대칭성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이론이지만 끈 이론은 초대칭이라는 최고 수준의 대칭성을 구현한다. 이는 모든 종류의 입자들을 서로 바꿔치기에도 변하지 않는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대칭이다. 그래서 끈 이론을 초대칭 끈 이론을 의미하는 초끈 이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3.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끈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진동 패턴 중에 중력장을 묘사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앞서 얘기한 자연의 회초리, 무한대의 저주가 끈 이론에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입자를 크기가 없는 점으로 간주하면 무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작지만 크기를 갖는 끈에서는 애초에 무한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1974년 이러한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끈 이론이야말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통일장 이론, 즉 만물의 이론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리해보자. 초끈 이론은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을 진동하는 끈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며 초대칭성에 기반을 둔 아름답고 우아한 이론이며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통일하는 만물의 이론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 하지만 끈 이론은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끈 이론의 향후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차원의 문제였다. 끈 이론은 수학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10차원을 가정해야 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주는 시공 4차원의 세계다. 그런데 10차원이라니? 나머지 6차원은 다 어디로 사라졌지? 애당초 오일러 베타함수에서 잉퇴된 끈 이론은 이 난감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과거의 수학을 소환한다. 이번에는 20세기 초 칼루자와 클라인의 여분 차원이다. 1921년 당시 무명의 수학자였던 칼루자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5차원으로 확장시켜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자기파를 서술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당시 그는 너무나 흥분한 상태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를 목청껏 불렀다고 한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럽지 않은 유레카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칼루자는 곧바로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 방정식과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에 극도로 흥분했다. 즉 다섯 번째 차원에서 형성된 파동이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파, 즉 빛이며 우리는 다섯 번째 차원을 직접 볼 순 없지만 그곳에서 형성된 파동을 이곳에서 빛의 형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빛은 다섯 번째 차원에서 날아온 메시지였던 것이다. 시공이 10차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끈 이론이 칼루자 클라인의 여분 차원을 이론 속에 끌어들인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차원을 더 확장하니 전자기력뿐 아니라 양력과 강력, 그리고 중력에 이르기까지
힘까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 10차원의 끈이로는 자연의 모든 힘을 통합하고 있었다. 방금 전 다섯 번째 차원에서 빛이 날아왔듯이 여섯 개의 여분 차원은 자연계의 모든 힘을 합치는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0개의 차원 중 왜 4개의 차원만 보이고 나머지 6개는 보이지 않는 걸까? 6개의 차원이 아주 작은 공간 속으로 말려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끈은 이 작게 말려있는 여분 차원에서 진동하며 따라서 여분 차원의 형태가 진동 패턴을 결정한다. 그런데 끈의 진동 패턴이 입자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했으니 결국 여분 차원의 형태에 따라 입자의 특성이 결정된다. 반죽 틀의 형태에 따라 다른 모양의 빵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산 넘어 태산이라고 여분 차원은 끈이론이 갖고 있던 수학적 결함은 해결했지만 더 큰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분 차원의 기하학적 구조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3년 마이클 더글러스가 그 수가 10의 500제곱 정도임을 밝힌 것도 모자라 현재는 그 가능성이 10의 만 제곱까지 늘어났다. 끈이론의 수학은 어렵기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특급 재앙이었다. 차원 문제 못지않은 또 하나의 굉장한 골칫거리가 있었다. 끈이론이 하나가 아니었다. 하나가 아니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1980년대의 끈이론 전문가들은 끈이론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수학적으로 자체 모순이 없는 다섯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론이기는커녕 스스로가 갈갈이 찢긴 난삽한 이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써 끈이론도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1994년 끈이론의 영웅 에드워드 위튼과 폴 다운센트가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번에도 차원이 해결사였다. 칼로자가 5차원 시공간으로 중력이론과 전자기학을 통합한 것처럼 그들은 11차원 시공간을 도입하면 5개의 10차원 끈이론이 모두 통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1차원에서 보니 5개의 끈이론은 하나의 이론의 5가지 단면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3차원 상의 한 물체가 2차원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3차원 물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자.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그것을 다양한 2차원 물체로 인식할 것이다. 그림에서의 원뿔은 2차원 상에서는 원, 삼각형, 타원, 호물선, 쌍곡선 등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2차원 도형이 3차원 원뿔의 다섯 가지 단면인 것처럼 다섯 개의 10차원 이론은 11차원 끈이론의 서로 다른 단면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11차원 끈이론을 M이론이라고 하는데 M이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막을 나타내는 영어 멤브레인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M이론에서는 최종 입자의 후보로서 진동하는 끈뿐만 아니라 진동하는 2차원 막, 3차원 덩어리 등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끈을 일반화시킨 것을 브레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점은 지로 브레인, 끈은 원 브레인, 막은 투 브레인, 3차원 대상은 쓰리 브레인, 4차원 대상은 4브레인 등으로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끈 이론이 11차원 M이론으로 진화하면서 끈도 보다 일반적으로 브레인으로 바뀌었다. 끈 이론은 이렇듯 차원의 문제를 과학의 핵심 주제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반기지 않는 과학자도 많았다. 전설적인 물리학자 파인만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끈 이론학자인 존 슈바르츠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놀렸다고 한다. Hi John, 오늘은 몇 차원에서 살고 계신가? 앞서 얘기한 대로 끈이론은 다소 황당하긴 해도 쉽게 쓰레기통으로 던져넣을 수 없는 많은 강점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과학적 이론이 그렇듯 실험적 증거가 없다면 사용설명서가 없는 예쁜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끈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유언하다. 그래도 끈이론은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 자극한다. 끈이론과 함께 최종 입자를 찾으려는 인류의 꿈은 원자와 양자에서 끈과 브레인으로 확장됐다. 어쨌든 끈이론이 맞다면 미치오카 후의 얘기처럼 우리는 11차원 시공에 울려 퍼지는 끈의 음악을 통해 신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새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